1번. 간단하게 그냥 해석하고 치울게요. 네. It has come to my attention that many in the office have been spending time. 자, 그것이 나의 어떤 관심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사무실에 있는 매니들이 have been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왔대요. Popular online games website. 사무실에서 일은 안 하고 게임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니는 사람입니다. 됐죠? 왜냐하면 여기 spend가 들어갔으니까. 됐죠? According to a recent article. 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여기서 estimated 이 단어 체크 잘해라. 예상되는. 이런 뜻이다. 원래 estimate라는 단어가 평가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 평가가 그 평가가 아니고요. 계산해서 어림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견적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신예준, 뭐한대? 책안 피나? 저거 왜 이렇게 샀나, 저거? 자, 그래서, 예상되는 daily cost of people. 자, 사람들의 어떤 매일의 어떤 비용인데, 자, 지금 of 다음에 people 잡고 얘 부사 버리면 ing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 이러한 어떤 게임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비용이 뭐 하는 대신에, 일하는 대신에 1억 2천만 달러 정도 된대. 손실 비용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이러한 어떤 추정치들이 apply to our 600 office employees. 600명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것은 약간 주간 손실로 봤을 때 700달러 정도가 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실이 70만 원이에요. 자, 됐죠? 내용은 벌써 끝났어요. 답도 벌써 나왔고. 맞지? 게임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단어를 좀 별표 하나 치세요. 이 단어 무슨 뜻이야? 컨저베이티브. 원래 단어 뜻은 보수적이냐? 근데 잘 들으세요. 지금 estimate라는 어떤 비용 뭐 이런 평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보수적인이란 말이 나오면 최대값이게 최소값이게 최소값. 적으세요. 최소값이에요. 네. 적게 잡았을 때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게 잡았을 때. 그래서 뭐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광범위한 어떤 논의들을 고려해 보면, 그럼 이 논의들이 어떤 논의들이냐? That occur about beating the office current highest game score. 그러니까 그 사무실의 현재 가장 높은 게임 점수를 이기는 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광범위한 논의들을 고려해 보면 보수적인 거래. 이 무슨 말이야? 계속 그냥 700, 매주 700달러 따져 나가는 게 제일 적게 빠져나가는 게 700달러.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기보다는요,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려? 현재 최대 높은 게임 점수라고 얘기한,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나의 어떤 게임을 하는데, 니네 매칭 게임 한다고 생각해봐. 네. 매칭 게임 할때 최고 점수 얻으려고 하면 게임을 많이 하겠냐, 적게 하겠냐?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는 거를 뭔가 이기려고 하면 계속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땐 이거는 그나마 적은 값이다 이런 얘기야. 이거를 만약에 생각해서 넣어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1억 2천만 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손실 비용이 될수 있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비용들, 그래서 이말 나오잖아. 빨리 추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여러분들 잘못 보고 이거 답 잘못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조직에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 장소로서 여기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로 자유분방한 걸 원하기는 하는데 이건 좀 지나치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좀 게임 좀 해도 돼요? 적당히 하세요. 근데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지. 게임 회사도 아닌데. 자, 그래서 I want to encourage a fun and competitive environment. 재미있고 경쟁적인 어떤 환경을 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I recognize that. 나는 인정합니다. 이 회사는요, 분명히 will not profitable. 이득을 가지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게 된다면, 분명히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는 것도 알겠는데, 어쨌든 게임은 작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적당히 해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안 합니다. 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심경 문제니까 얘는 심경 변화가 아니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머 좋아요. 두 번째 줄에 great honor 동그라미 쳐. 이거 딱 보는 순간 긍정의 의미란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I couldn't believe my eyes were seeing. 이거 나는 내 눈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뭔가 놀랬을 때 한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